여느 날과 다름없던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인도가 다른 데보다 넓습니다. 갑자기 차 한 대가 인도 위로 들어서더니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뭐야? 봤어? 튕겼어요, 튕겨. 저도 튕겨가지고 그래, 누워가지고 뭔 원인이지? 우리 집사람. 보니까 집사람이 코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치면서도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150여 미터를 달리는 동안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태가 가장 심각했던 피해자는 제일 먼저 사고를 당한 김 씨의 아내였습니다. 8월 3일 분당 서현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벌어진 공포의 살인질주. 서현역 앞에서 차를 세운 범인은 곧장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눈앞의 사람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또 내려와서 남성분 한 분하고 저희 보안 직원하고 해서 흉기 난동으로 부상을 입히고 그리고 흉기를 떨어뜨려서 흉기가 여기까지 밀려난 상황이었고. 당시 범인이 갖고 있던 흉기는 두 개였습니다. 범인이 보안 직원을 공격하던 중 칼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역 안에서만 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짧은 시간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칼을 든 채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인근 횡단보도까지 걸어간 그는 잠시 후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화단에 버렸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쫓아온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또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서현역에서 벌어진 무차별 범죄의 피의자는 22살 최원종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최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 씨가 차로 덮친 인도에서 산책 중이었던 이희남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그 웃는 모습 내 가슴에는 한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내가 밥이라도 먹었으면 내가 밥도 못 먹고 내가 얼마나 내 가슴에 지금 한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 구속을 앞두고 최 씨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제출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구치소 가서 쓸 계획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제가 가해자의 변명에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완전 저는 바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성문 쓰겠다. 사람 살인하고 난 다음에 반성문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반성문 하나 쓰면은 돌아가신 분이 살아납니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거는. 그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 서현역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최 씨. 그의 접견 대화록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최 씨가 8월 3일을 기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택한 것입니다. 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평상시 이쪽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좀 더 범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대한 많이 사상을 내고 싶었습니다. 살인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서현역 주변 CCTV를 확인해보니 범행 직전 최 씨가 역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돌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을까? 우발적이긴 하지만 인도에 사람이 보이길래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은 것은 맞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스토커라 생각했어요. 스토킹을 안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다수가 저를 스토킹했다고 생각했어요.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최 씨가 평소 방사선과 전파 무기를 검색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니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씨는 피해망상 증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피해망상은 사실이 아닌데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해칠 거라고 믿는 증상입니다. 피해망상은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경찰은 최 씨가 20살 당시 조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피해망상은 없던 걸로 보입니다. 본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 치료를 본인이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해서 받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는 사이 피해망상이 나타났고 증상이 점점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조현병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또 다른 배경은 없었을까? 최 씨는 범행을 저질렀던 지하철역에서 차로 불과 2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살던 집입니다. 집안 살림은 단출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최 씨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1년 이상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치료를 중단한 이후 방치된 채 지내던 최 씨, 그가 몰두한 건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최 씨가 올린 글 가운데 종종 스토킹을 언급하거나 실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흉기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홀로 피해망상을 키우던 그는 결국 8월 3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원종은 피해망상이 상당히 심한 경우로 보여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가능성도 상당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의의 자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제정된 법안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분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사고 현장에는 무고한 피해자의 희생과 가족의 절망만이 남아있습니다. 신림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선.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무렵 112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관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대기신고 112입니다. 지금 칼부림 났어요 지금. 지금 칼들고 지금 그냥 묻지마 살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 씨가 범행을 시작한 곳은 신림역 먹자골목 입구. 바로 이곳에서 2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연달아 3명을 더 공격했습니다. 피의자 조선. 그는 2분여 동안 110m 거리를 뛰어다니며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조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긴급 상황을 의미하는 코드 제로가 발령돼 인근 지구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네 번째 피해자를 공격한 직후 조 씨는 태연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팔 버리세요. 팔 버리세요. 팔 버리세요. 팔 버려요. 팔 버리세요. 경찰이 다가오자 조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여태까지 잘못하기 싸는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똑같아요. 죽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힘든 거하고 살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죄송합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경찰에게도 조 씨는 다른 범죄자와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얼굴은 굉장히 순한상이었습니다. 순한상이었는데 체념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직후 그가 미소를 지은 겁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 제일 그 기존의 살인 사건하고 다르다는 건 마지막 순간에 그냥 계단에 앉아서 정신 놓고서는 그러고선 쉬고 있는 장면이 저는 그 장면은 도대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장면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경찰 앞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자님들 앞에서나 대외적인 이미지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뭐 불행해서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안 됐습니다. 정작 조사받을 때는 늘 진술 번복하고 책임강경 요소만 주장하고 음주했다, 마약했다. 거짓말들이 저희 어떤 음주 측정이나 그리고 마약 검사 결과에서 깨지고 나니까
그런 그 객관적인 자료들로 깨지고 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시인을 하고. 조 씨는 자신의 범행에 참고삼아 이른바 홍콩 묻지마 범죄를 미리 알아보거나 정신병원 입원 등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내용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1년 7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기도 했습니다. 2010년 성인이 된 직후에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조 씨는 술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당시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 범행의 특징은 피해자가 모두 젊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또래 남성을 노린 셈입니다.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뭐 열등감이 있었다. 보통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해서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무차별 범죄는 있었습니다. 이들을 미리 분석하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선 최원종 역시 막을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훔친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눈을 감은 채 천여 명이 놀고 있는 여의도 광장을 향해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 동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뒤 서울 강남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피하는 투숙자들에게 흉기. 여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은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칭 말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단 한 번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특징을 누구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의 특성을 제대로 생애사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특징들을 추려야 이런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만큼이나 국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아요. 최근 연달아 일어난 두 건의 무차별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 씨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약 8개월 동안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최 씨는 최소 1년 이상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씨의 접견 대화록에서도 그의 고립된 생활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사회적 고립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묻지마 범죄자들이 보이는 이런 사회적 고립, 그 안에서 이제 극단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고라 생각을 했을 때 그것들이 정화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극단화되고 이것이 어떤 일종의 사회적 분노까지도 이루게 되는 그 과정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상 동기 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고립을 보인 경우가 약 71%에 이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이 있거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도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최 씨, 그의 위험 신호를 알아챌 기회는 사실 있었습니다. 최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신림역 사건을 언급했으며 구매한 흉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 글을 본 한 이용자가 최 씨를 조사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서로 민원이 이관됐지만 사건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게 무슨 살인 예고라는 거는 뭐 0.1%도 관련성을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민원인 거죠. 이게 살인 예고글이라는 얘기 그런 짐작을 전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문을 하든 아니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든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한 거죠. 8월 3일 날. 추가 조사 예정이었던 그날은 공교롭게도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었습니다. 서현역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지해드릴게요. 서현 씨 맞죠? 네. 알죠? 사용하시죠? 서현역 관련? 네. 보고 사건 관련 동영상 보고 거기서 그 댓글 남기셨어요. 살인 예고 후 범인이 직접 흉기를 들고 현장에 나타난 일도 있습니다. 들고 다녔어요? 아,
협박글 올린 사람들이 뭐 미성년자의 장난글인지 아니면 진짜 정신 질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흉기를 들고 문 바깥으로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경찰이 일단 면담을 해보면은 면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정신과 전문의한테 감정 촉탁을 하면 되는 거죠. 2019년 4월 새벽 시간을 틈타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 그는 조현병 환자였지만 치료를 중단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하다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초기 발병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 중단하지 않도록 지역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안인득처럼 최 씨 역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며 피해망상을 키웠습니다. 치료가 중단된 이들도 관리하겠다는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분당구 관할이니까 한번 이쪽으로 와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맞아요. 분당구 회원분은 이제 저희가 등록 회원분을 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저희가 먼저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아, 네. 서현역 사건 이후 세상은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빈 씨의 가족은 8월 3일 그 날짜에 멈춰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게 얼마 안 됐을 때가 며칠 전이거든요. 이 사진을 제가 제일 예뻐해요. 엄마 아빠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올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인생의 꽃을 피워가던 딸이 8월 3일 그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오가던 서현역 인도에서 사고를 당한 지 벌써 20일. 누구나 그렇듯 혜빈 씨 가족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분노도 생기고요. 악도 바치고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3의 혜빈이 같은 사람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억울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 맞춘 가석방 없는 종신형부터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나 치안 강화까지 마치 종합선물 세트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말뿐인 대책으로 그치지 않고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